천혈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제 유구, 동각잡기, 계산기정에 세 가지 문헌에 나와 있습니다. 명제 유구, 윤종 17세기고요. 원문입니다. 번역문, 장강가의 작은 산 남쪽에서 70평생 느긋이 즐기시네. 늙음을 멈춘다는 천혈주 뽐낼 텐가. 동산에는 사시사철 향기가 가득하네. 말세에 옳고 그름 무엇하러 상관하랴. 달고 쓴 세상 재미 맛볼 게 못되네. 작은 이익 다투는 것 배기에 기대보고 실증나면 부질없이 희황을 꿈꾼다네. 해서 천혈주에 대한 내용이 있고요. 조리법이나 기구는 없습니다. 동각잡기 이정형 16, 17세기고요. 원문입니다. 번역문, 옥같은 사람이 달 아래 그윽한 거처 찾아와 살인문을 물지니 나무 그림자가 성글도다. 집에 빚은 천일주를 잠깐 독을 열었고 쟁반에 앉은 우연히 팔초월을 얻었네. 미친 신은 해져 세속을 놀랄 것 없지만 맑은 이야기가 글 읽는 것보다 나은 줄 이제 알겠네. 내일 그대를 산립길에서 전송하고 나면 작은 당 적적하여 텅 빈 곳에서 사는 것 같으리. 이렇게 또 천혈주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고요. 계산기정 저자 미상 18세기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유인천은 마음속으로 보고 싶은지 오랬는데 한번 유람하지 못한 것이 유감입니다. 그리고 귀국에 제일 좋은 술은 어떤 것이 있는가요 한다. 나는 천일주, 백화주, 이강주, 주격주 등이 모두 좋은 술이지요 하니 유인천은 그 이름만 들어도 같이 마신 바나 진배 없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천축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선왕조 실록에 두 군데에 기록이 나와 있고요. 저자미상 15, 19세기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드디어 나누어 내려 주었다. 이는 유구국에서 몰린 천축주인데 그 맛이 쓰고 매워 사람들이 쉽게 마시지 못하였다. 이런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두 번째 조선왕조 실록에 나와 있는 천축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천축주를 담그는 법을 모르니 대답하기를 광랑 나무를 절여서 태워 술을 만드는데 그 맛이 향기롭고 극렬해서 두 잔을 마시면 하루 종일 취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어떤 천축주에 대한 언급에 만드는 방법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광랑나무를 절인다. 그래서 이걸 태워서 술을 만드는데 맛이 향기롭고 극렬하다. 요 다음 극렬하다는 뜻은 그 맛이 쓰고 맵다 이런 뜻으로 극렬하다는 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잔을 마시면 하루 종일 취한다. 대단히 도수가 높은 술 같습니다.
이건 해외 6국에서 진상한 선착주기 때문에 국내에는 조리법이 없습니다. 이거는 좀 유추해서 좀 해석해서 별도로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청감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음식 방문, 산림 경제, 시의 전서, 농정 회유, 고사 신서, 지생 요람 등 여섯 가지 문헌에 나와 있습니다. 음식 방문 저자미상 고종 말기고요.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조리법입니다. 1. 찹쌀 한 말로 밥을 짓는다. 2. 1과 누룩가루 5 호불 깨끗한 청주 1.5병과 섞어 빚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산림경제 홍만선 1700년대고요. 청감주법 원문입니다. 번역문이고요. 조리법, 찹쌀 한 말로 밥을 찐다. 누룩가루 5덟과 좋은 술한 병을 섞어 술을 빚는다. 누룩가루는 쓰지 않는다. 그 맛이 꿀맛 같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의 전서 저자미상 1800년대 말이고요.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조리법입니다. 농정회의고 취한기 1830년경 청감주 만드는 법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조리법입니다. 찹쌀 한 말로 밥을 찐다. 찐 밥에 누룩가루 5덟과 술 1.5병을 섞어 술을 빚는다. 물을 사용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사신서 서명 1771년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조리법입니다. 찹쌀 한 마리를 물에 담갔다가 건져내서 쪄서 익힌다. 찐 찹쌀밥은 펴서 식힌다. 3. 식힌 찹쌀밥에 누룩가루 5도, 술 1.5병을 넣고 골고루 버무려 섞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생요람 강화 17세기고요.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조리법입니다. 찹쌀 한 말로 밥을 찐다. 밥에 누룩가루 5덟과 술을 넣고 골고루 섞는다. 3. 항아리에 담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항아리가 필요합니다. 청명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방문, 운주법, 주방문초, 우음제방 등네 가지 문헌에 다섯 가지 기록이 나와 있고요. 주방문 저자미상 17세기 말 원문입니다.
고문으로 되어 있고요. 번역문입니다. 조리법입니다. 밑술, 덧술. 7일 후에 위에 꼈던 껍질이 벗겨지고 맑게 되면 씁니다. 밥알이 뜬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노통이가 필요합니다. 원주법, 저자미상, 1700년대.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조리법입니다. 밑술, 덧술 이렇게 나와 있고요. 원주법 두 번째 기록입니다. 청명, 불면, 변주고요.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익으면 맛이 좋아지고 세네에 두어도 맛은 변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조리법입니다. 주방 문초 미상 1700년대고요. 원문입니다. 한문, 고문 이렇게 나와 있고요. 번역문입니다. 청명주는 그래서 이른 봄에 술을 빚어 익혀야 된다고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리법입니다. 밑술, 덧술 이렇게 나와 있고요. 기름종이, 항아리가 필요합니다. 우음제방, 미상이고 1800년대 후기입니다.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청명절에서 이렇게 달아서 띄웠어라 이렇게 나와 있고요. 조리법입니다. 밑술, 덧술 1차, 덧술 2차 해서 이렇게 나와 있고요. 모든 누룩을 만드는 방법은 삼복 사이에 밀 한 마를 정화수에 담가 붓거나 붓거든 찌어 어레미로 쳐서 피마자 잎에 드리워 달아서 띄워 써라 이렇게 나와 있고요. 청서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선무쌍신신요리제법, 산림경제, 고사신서, 치생요람, 해동농서 등 다섯 개의 문헌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용기 1936년 45페이지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조리법입니다. 1번부터 7번까지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시루, 체, 술주자가 필요합니다. 산림경제, 홍만선 18세기고요.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술 담은 병을 항상 물에 담가 놓는데 이 방법은 더운 철에만 적합하다. 고사찰료 조리법입니다. 1번부터 5번까지 되어 있습니다.
시루치의 큰 그릇 독 술통이 필요합니다. 고사신서 서명 1771년 원문이고요. 번역문입니다. 이 방법은 무더운 달에만 적합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아침에 활수 흐르는 물도 있고요. 조리법입니다. 1번부터 8번까지 상세하게 나와 있고요. 항상 술을 담은 병은 물에 담가서 쓰는데 이 방법은 무더운 달에만 적합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병, 체, 큰 그릇, 항아리, 술주자가 필요합니다. 지생요람, 강화, 17세기.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보통 술병을 물 속에 담가 놓고 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조리법입니다. 1번부터 8번까지 나와 있고요. 활수, 샘물입니다. 일시정지 하셔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항아리 술주자가 필요합니다. 해동농서 서부수 18세기 말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조리법입니다. 1번부터 8번까지 상세하게 나와 있고요. 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시루치의 큰 그릇 항아리 술주자가 필요합니다.